도라에몽이 가장 자주 꺼내 쓰는 그 무기 공기포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포의 앞머리 같은 모습을 한 도구로 주먹에 끼워서 사용하고 공기를 압축해서 공기탄 형태로 발사하는 무기입니다. 평소 사용할 때 보면 공기로 밀어내는 정도지 살상력은 없어 보이는데요. 심지어 칼로 베어지기까지 하는 등 약해 보이지만 도라에몽이 말하길 최대 출력으로 조절한다고 하고 불을 내뿜는 드래곤을 죽이진 못하지만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철인군단에선 강철로 만들어진 빌런을 부서뜨리는 걸 보면 위력 조절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3단으로 겹쳐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 겹으로 겹쳐서 사용하면 위력도 그만큼 증폭되는 듯 합니다. 자매품으로 물속에서 쓸 수 있는 수화포도 있는데 원리는 똑같다고 하네요. 도라에몽의 쥐잡기 전용 도구 전보총과 열선총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쥐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진 도라에몽이 친구에게 건네준 전보총은 이름처럼 거대한 리볼버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도라에몽의 설명에 따르면 전차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다고 하고 그 후 엄마에게 건네준 열선총은 철근으로 된 건물을 한 방에 녹여버리는 위력이라고 하는데요. 친구와 엄마는 이 설명을 듣고 집에선 쓸 수 없다며 거부합니다. 애초에 전차를 날려버리거나 강철을 녹일 수 있는 무기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휴대하기 좋게 나온 것부터가 사기인 것 같은데요. 왜 극장판에선 이렇게 좋은 걸 두고 맨날 공기포로 싸우는지 모르겠네요. 외형은 그냥 붉은색과 푸른색이 섞인 망토. 무슨 공격이던지 튕겨내는 방패 망토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망토는 공격용은 아니지만 한번 펄럭이기만 하면 망토를 향해 접근하는 물질을 옆으로 비켜나가게 하거나 반사시킬 수 있는데요. 빔 공격을 튕겨내는 건 기본에 총알도 간단하게 튕겨내고 드래곤 브레스도 튕겨내는가 하면 심지어 방패 망토를 거대화시켜서 우주선의 궤도까지 바꿔버립니다. 한 가지 약점이라면 얼음 속성의 빔 공격도 튕겨낼 수 있지만 냉기에 약한 건지 오랫동안 막으면 얼어버려서 기능을 못하게 되는 듯 하네요. 2위의 자리는 비시리의 무적 대포가 차지했습니다. 이 도구는 비시리의 부탁으로 친구가 도라에몽 몰래 주문해준 건데요. 이 일을 알게 된 도라에몽은 깜짝 놀라면서 설치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주인 마음대로 공격 가능한 위험한 도구라고 하죠. 실제로 비시리가 발사라고 말했을 뿐인데 퉁퉁이를 향해 불기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위성으로 대상을 감지해 포격하는 유도탄이라서 회피도 불가능한데요. 진구랑 도라에몽도 비시리를 저지하려다가 포탄에 맞죠. 진구랑 도라에몽이 무적 대포의 위치를 파악하고 저지하러 가보지만 자체 인공지능에 있어서 근처에 접근하는 물체를 자동 공격하고 인신 감지 기능까지 있어서 투명망토를 쓰고 몰래 오는 적도 공격합니다. 어디로든 문을 써보지만 역시나 소용없고 방패망토를 사용하면서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하지만 근접전에선 방패망토로 다 튕겨낼 수 없게 전방위 공격을 하는데요. 결국 명령권자인 비시리를 진구와 체인지로프로 바꿔서 사태를 수습합니다. 무적대포 자체를 공략하는 건 도라에몽의 도구로도 불가능한 걸 보면 이름값은 톡톡히 하는 도구인 것 같네요. 모두가 예상하셨을 반박 불가의 그 아이템 지구 파괴 폭탄과 업그레이드 버전인 은하 파괴 폭탄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원통형의 모양에 몸체에 원자 마크가 새겨져 있는 도구로 도라에몽이 쥐를 발견하고 갖가지 도구를 쓰면서 죽이려 하지만 실패하고 정신이 나가면서 실성에서 꺼내는 도구인데요. 쥐를 잡기 위해 지구를 파괴시켜버린다고 하죠. 진짜 지구를 파괴할 수 있다면 그 위력은 차르본바의 1000조배 그리고 공룡을 멸종시킨 운석 에너지의 5억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낱 애 돌보는 로봇이 이런 도구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지만 2019년 12월 28일엔 더욱 업그레이드된 은하 파괴 폭탄까지 나왔죠.
도라에몽이 온 미래의 과학력은 정말 미친 수준인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